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1,000명 넘어섰고 좀 냉정하게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상황을 현재 상황을 좀 교수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신다면은 이 1,000명을 넘어서서 뭐 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뭐 언제든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사실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혹시라도 생기는 그런 이제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자가 정말 2, 3,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현재 노력을 해야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요? 자, 2, 3,000명까지 가정을 한다 치면은 지금 3단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뭐 3단계를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만약에 2.5 단계가 이번에 혹은 이번 주 효과를 보여서 약간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가도 면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번 주에 또 이번에 3단계 안 올린 거를 또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일단 올려놓고 근데 만약에 잘 떨어지면 빨리 낮추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 즉 선제적인 접근이 현재는 필요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국민들도 이제 상황의 엄중함들을 다시 한번 좀 인정해 주시고 또한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중에도 2650님이 이게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은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간보는 듯한 단계 격상. 이거보다는 선제적인 결단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단계 격상들을 보면 평가를 해보면 좀 한 발짝씩 늦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좀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여러 수학적 모델링을 보게 되면 강하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 그만큼이나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약하게 하면 오히려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올리는 방식보다는 좀 세게 올려놓고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환자 수 줄이는 데 더 유효하다. 이렇게 여러 수학적 모델링에도 나와 있고 외국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에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었으면 좋은데 다만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은 뭐 이해는 되지만 다만 지금의 상황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오히려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타격들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힘든 건 맞는데 차라리 세게 한 방 맞고 빨리 추스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달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계속 상황이 나빠지면 어차피 소비 심리는 얼어붙어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3단계 빨리 올려서 확 줄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저는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단계가 격상돼서 피해보는 업종에 대해서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들이나 아니면 세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단계 격상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안 만들어 놓으니까 정부 차원도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그걸 올려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뭔가 재정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교수님 말씀은 오늘 내일이라도 빨리 결정해서 단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자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사실은 이제 이런 그 3차 유행 때문에 잡아놓은 예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일단은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든 버틸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3단계가 가시화돼서 뭐 오늘 내일 준비를 해서 곧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 3단계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섭잖아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3단계를 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네. 이제 3단계까지도 안 되면 진짜 정말 마지막 방법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1차 유행 때 했던 것처럼 락다운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까지 안 가겠다는 각오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야 되고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한 언론에서도 충분하게 계속해서 어떤 방식의 만남이나 모임들이 계속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동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단계 조정에 대한 문제 말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중에 하나가 병상 확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예. 못 가고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하는데 이 병 네.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뾰족히 없다. 이 뭐 병상을 갑자기 늘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 이제 공공병원들은 거의 다 지금 코로나 대응에 다 들어가 있고요. 준 공공병원 중에 몇 개 정도만 남아 있는데 그쪽도 이제 이번 주에 동원이 될 거고요. 네. 이제는 민간 병원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이제 필수적인 그런 아주 응급이고 급한 수술들과 환자는 직접 보지만 조금 기다려도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진료 업무는 좀 축소를 하면서 일부 병동들을 폐쇄하고 그 병동을 환자를 받는 병동으로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병동 폐쇄에 생기는 인력들을 이런 거점 전담 병원 같은 데 파견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이제 동원할 때가 된 거거든요. 예. 다만 민간 병원이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해주고 또한 민간 병원들이 이제 그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보장을 해줘야 네. 민간 병원들도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일부 병원, 일부 대학 병원들이 일단 병동 하나 정도를 이제 그런 환자 받는데 이제 동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민간 병원들도 이 병상 확보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소본 차원에서 공문도 내려왔고 또 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 같고요. 네. 민간 병원들도 호응을 해서 지금 상황은 민간이나 공공이 나눌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다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합의를 어느 정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병원 병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나요? 그 시설들도 지금 하루에 1,000명씩이 늘어나면은 감당 며칠 사이에 감당이 안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뭐 행안부에서 후보 대상으로 만들어놓은 생활치료센터 후보지는 많은데 예. 문제는 이걸 열려 그러면 거기에 또 의료진 파견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공병원들이 이미 다 코로나 대응에 다 지금 의료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병원들을 차출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지금 파견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뭐 구마다 지금 하나씩 만들고 있어서 당장 저희 영등포구도 영등포구에는 3개 병원이 의료진 파견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듯 이제 이런 걸 만들 때 의료진을 어떻게 이제 끌어들이고 또한 그 사람들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일단 뭐 자원봉사자도 좋고 일부 뭐 개업하신 분들의 동참도 필요하고 어쨌든 많은 의료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상이나 치료센터 이런 시설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의료진 인력 수급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인력이 없어서 못 여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요. 그래요. 근데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수도권의 임시진료소 이거를 네. 선제 검사를 한다고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네. 그 인력을 치료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상황 아니냐.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임시진료소의 측면도 네. 검사를 지금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타겟팅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서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역학조사만으로 전체를 다 이제 접촉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네. 그 확진자 주변을 이제 대규모로 검사를 해서 추가 환자를 잡아내는 이런 패턴들로 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이 로딩이 너무 많아져서 검사 자체가 늘어지게 되면 네. 이런 확진자가 많이 나올 만한 데서의 검사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은 효율적인 방법들을 감안해서 이제 그러니까 주요 꼭 해야 되는 것도 중심으로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이게 좀 쉽게 말하면은 이런 지금 임시 그 무료 검사를 하는 그런 선별 진료소 만드는 게 지금 불필요한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정책이 조금 엇박자가 좀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불필요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네. 이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지금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급한 불 꺼야죠. 그러니까 환자 자체가 치료 역량이 부족하면 치료 역량을 최대한 올려놓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행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유행을 빨리 차단하려면 네. 숨겨진 감염자를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 역량 확보가 더 우선이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 역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네. 그런 이제 잠불을 꺼야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제 유행을 빨리빨리 잠재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제적 검사나 자발적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금 타이밍을 그 부분 좀 늦게 하고 현재는 치료 역량 네. 그리고 주도 효율성 있는 검사에 지금 집중해야 될 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체육관 같은 데를 거대하게 음압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 그러면 네. 지금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진자 숫자가 너무 확 증가만 안 되면 가능하겠지만 확진자 숫자 만약이라도 우리 예상보다 과하게 한 2, 3천 명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방법 동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만들면 안 되는데 다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언제든 시행할 수 있게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는 해놔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예. 언제든지 그렇죠. 뭐 급한 상황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렇죠. 예. 지금 의료 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부가 그러면 인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취해야 될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의료진들 중에서 유휴 인력들, 간호 인력들은 유휴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업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뭐 간호협회나 이런 통해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차피 지금 당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숙련된 이제 그런 의료진들이 바로 네. 채워져야 될 측면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의 협력을 어떻게 폭넓게 받아내느냐가 네. 또 그 부분 폭넓게 받을 때 민간병원이 정부가 지금까지 그런 지원책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 정부 차원에서 그런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주어서 민간병원들이 이제 뛰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신뢰를 형성하는 게 저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신 접종을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당연히 서둘러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최대한 준비되는 대로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빨리도 해야 되지만 안전한지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의 양축을 얼마나 우리가 잘하느냐가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교수님이었습니다. 치료 역량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 8시에 돌아옵니다.